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애의지방이라. 같이 하셔. 그 배운 데까지 하고. 또 저기 그 저 요새 재미난 거 배운 거 있지? 어, 귀짜까지 그거 붙여서 매들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이제 박을 타야지. 이제 응보가는 뭐니 뭐니 해도 박을 타야 돼. 일단 박을 탄 다음에 박을 탄 다음에 저기를 해왔어. 박을 한 다음에 흥보박속에서는 좋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 그 좋은 것들이 나오는 대목도 해야 돼. 비단도 나와. 저기 막 집도 나와. 돈 쌀 나와. 요거를 차근차근 해서 박을 또 다 타놓고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박을 타서 그 뒤에 저기 한 데까지를 제비 우리로 나가는 데까지를 차근차근히 배워서 해야 흥보가는 했다고 볼 수가 있어. 박을 터뜨려서 박 속에서 결과물이 나와서 제비 몰러 나가야지 돼. 그래야 흥보가는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는 이왕 내가 흥보가를 다 완판을 하니까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두를 배운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노정기가 중요하잖아. 거기는 배웠어 일단. 그러니까 이제 뒤에 박을 타가지고 이제 결과물 나오는 그런 데까지 쭉 한번은 이렇게 연속으로 조금씩 배우도록 해요. 그리고 춘향가를 할 거예요. 그러죠. 춘향가는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춘향가 그동안에 이별가 했는데 춘향가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이별가예요. 우리가 쑥대머리도 이별가였고 저기도 이별가잖아요. 그 저 갈까보다도. 그럼 앞으로 배우는 일절통곡이니 십장가니 결국은 십장가 이렇게 매맞고 하는데도 결국은 이별가 끝인 거야. 거가 그 춘향가는 비극이지 사랑가로서는 춘향가가 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대목도 별 매력이 없고 결국은 그러면 춘향가는 비극이요. 그 저기 봐야 그 뭐라 그럴까 이별에서부터 그 사또의 그 억압에 저 반항하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외장치고 전부 이거는 춘향가는 씁쓸한 정말 그냥 한마디로 여인의 투쟁기라고 보면 과언이 아니요. 그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눈대목이라고 하는 대목들이 판소리의 눈대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비극적인 데예요. 어떤 비극이냐면은 춘향가는 그런 압제와 이렇게 싸우면서 그 운명과 압제와 그런 거에 싸우잖아요. 권력으로 저기 하는 거와 대항해서 그 아픔을 계속 그 고통을 그 비극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우는 결국은 우는 거예요. 심정가는 뭐예요? 장애와 싸우면서 우는 거예요. 장애와 싸우면서 우는 거예요. 결국은 장애와 싸우면서 우는 거예요. 장애와 싸우면서 울고 수공가는 병마와 싸우면서 울어. 그렇잖아요. 그죠? 용왕이 그걸 하기 위해서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울어. 흥보가는 가난과 싸우면서 울어. 그러죠? 그리고 적벽가는 전쟁과 싸우면서 울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풀려나서 군사 서름이 다 하지 뭐야. 그 대목이 거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저기 뭐야? 아니,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 운명 뭐 전쟁이라는 것도 기억순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운명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다 하면서 결국 다 웁니다. 다 울지. 재밌어 갖고 얼씨구하면서 재밌는 대목 그것이 명곡이다. 그 눈 대목 아니야. 다 우는 데가 눈 대목이요. 다 비극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그나마 저기 뭐야 흥보가는 그나마 대박이라도 나서 뒤에서 웃는 게 눈 대목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래도 흥보가를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거야 경사스를 때. 흥보가 가장 많이 여기저기서 부르기 좋은 것은 흥보가요. 제비도 몰러 나가고 왜냐면은 제비를 몰러 나가는 것이 뭐예요? 부 행복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제비를 찾으러 가는 것은 부와 행복을 쫓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놀부는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와 행복을 잡으러 자기가 나가는 거지. 떨어지게 안 바래요. 제비를 몰러 나가잖아.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이야. 그러니까 행복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가서 다 그래. 그러니까는 저기 당신도 너무 춘향가지 말어. 그래봤자 우리는 지금 이미 쑥대머리 이상이 더 슬픈 것이 뭐 있다요? 그 배워버렸고. 보성 소리로 근계는 일절통곡 곧 배울 것이니까 조금만 참어. 계속 그냥 막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흥보 내가 이왕 흥보가를 하니 흥보가를 우리 조연들이 흥보가를 노골노골하게 해야 될 것도 아니겠어요. 아 동방이 없이 다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애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종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내가 사는데 놀부는 형이요 문고로 나오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신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고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내가 보니까 안일이를 우리 아름님이 제일 잘이야. 가만 보니까 인토네이션 탁탁 매겨가면서 어고 뭐시 어쩌고 하면서 아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그게 들려요? 어머나 그러네요. 엄청 잘해보네요. 아따 우리 가만 본 게 우리 아름이 숨은 실력자였어. 안일이 전문이라고. 내가 하는 게 동편제 응보가거든요. 동편제. 근데 동편제에 이 소리는 저기 거신발 장기교가 많이 없고 굉장히 소리가 어렵습니다. 막 장기교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소리는 장기교가 많으면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면은 목을 많이 쓰면서 세련미가 있으니까 공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냥 장기교를 부리면 돼. 막 목을 막 쓰면 돼. 근데 이거는 정말 공력이 없으면은 미끄러져 버려 소리가. 그래서 오히려 가락이 단조로운 가락이 소리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력으로 밀고 가야 되니까. 장기교가 없어서 순전히 노력 그냥 힘으로 그냥 잘 불러야 돼. 그래야 잘하게 보여. 그러지 않으면 밍숭밍숭하니 더럽게 못하게 보여. 일반인들. 들려. 일반인들이 들을 때 이게 일반인들한테 감동을 주려면 무지하게 잘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워. 장기교 많은 것은 어가가 가가가 엄청 잘해 보이거든. 못해도 장기교를 쓰니까. 근데 그 장기교 그것은 별것 아니여. 아주 얕은 거여. 예술성으로 보면 아주 얕은 거여. 이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네. 자, 한마디 하고 말하고 한마디 하고 말하고 참말로. 대장군방 시작. 대장군방 벌목고 삼살방의 사공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판 채우를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초라니 보면 땀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고 무언 보면 심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끈끈해기 겁탈 수절과 우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눈은 엄추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땀띠띠고 안증뱅이는 택견 옵사뱅이는 돼지마 놓고 봉사는 똥치르고 해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호박 놓고 옹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이 심사가 이래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밤낮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분을 또 더나 더고 날만 못 살겠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 봐라. 아이고 형님 흥보가 이 맛이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하시오. 나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
늘 알고 있느냐. 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참 잘 들으셨어요. 거시기 뭐야 중타령을 한번 하고 네, 넘어갈까? 어려운 대목이니까. 네, 충청도가 사자한테 양반들 역시에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감사하도록 이 부분 저기 저 예전에 그 배우셨던가요? 다 배웠지라잉. 그래요? 예. 아 그때 영상을 못 전해드렸군요. 아 세상에나. 그걸 다. 이 부분이 제가 좀 낯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저기였나봐. 안 올렸나봐. 그래. 네, 우리는 다 배웠지라잉. 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세상에 007님이 다 그것을 살펴보시는구나. 아니요, 제가 여기 아까지만 배웠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그래도 얼마나 아이고 나 참말로 많이 생각하네. 나중에 한번 따라 부르기로 할게요. 이렇듯이 우리 가난 타령도 했지? 예. 아 가난 타령은 그 뒤에 나온 게. 그런데도 내가 알고 우리가 배워졌어 내가? 안 배워졌지 아니요. 그런데도는? 가난 타령이요? 아니 그런데도 안 했지 그냥 중 타령이지. 예, 중 타령은 하도 유니크한 데니까 하게.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흥보가 자 시작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겄다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겄다 시작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겄다 쭉 내려 시작 쭉 내려온다 춤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아 홀리 언중 다 떨어진 송낙 요리송 치고 초리송 치고 구홍뻥 눌러 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명곡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비 노정기는 다음 주에 오고 이제 우리 배웠던 거에 각설이부터 쭉 양산도 각설이 귀짜금본까지 쭉 개구리 청개월 그거까지 쭉 내리 스트레이트로 쭉 밀어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십시다. 박이 쩍 벌어져 눈이 박이 나는 간에부터 해야 되니까. 박이 쩍 벌어져 노니. 박이 쩍 벌어져 노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거사 각설이 초라니까지.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거사 각설이 초라니까지. 넓은 마당이가 쭉 들어서더니만은. 넓은 마당이가 쭉 들어서더니만은. 놀부를 딱 쳐다보고. 놀부를 딱 쳐다보고. 그렇게 딱 쳐다보고. 딱 쳐다보고. 쳐다보고 그렇지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건방을 떨면서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대체 너희들이 뭣들이냐 대체 너희들이 뭣들이냐 예 저희들은 저 강남서 놀부새님 박산다는 소문을 듣고 예 저희들은 저 강남서 놀부새님 박산다는 소문을 듣고 유로차로 이렇게 모두 나왔어 위로차로 이렇게 모여 나왔소. 야, 겉 나오던 중 제일이다. 야, 겉 나오던 중 제일이다. 어디 한번 놀아봐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아니요. 아니요. 어째서? 어째서?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아가 천냥이옵시다.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아가 천냥이옵시다. 무엇이 천냥이요? 무엇이 천냥이요? 왔다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왔다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쇠가 썩 나오더니 마당쇠가 썩 나오더니 아따 새님도 무엇이 아까워 그랬었소? 아따 새님도 무엇이 아까워 그랬었소? 기왕 없어진 돈 기왕 없어진 돈 천냥 주고 한번 노는 것이나 봅시다. 천냥 주고 한번 노는 것이나 봅시다. 그래 보라라. 그래 보라라. 이제 남사당 여사당이 썩 나오더니 이제 남사당 여사당이 썩 나오더니 여사당이 곱게 입고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여사당이 곱게 입고 한마디 매기면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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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당이 곱게 입고 입고 이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여사당이 곱게 입고 이쁘게 한마디 매기면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왔다 갔다 뒷소리 매기고 한번 놀던 것이었다. 왔다 갔다 뒷소리 매기고 한번 놀던 것이었다. 따는 가네 따는 가네 나는 간다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예. 마하라 마하라 마라 마하라 마하라 마라 그리를 말어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괄세를 그리 말어라 예 네가 그리 말어라 예 나는 간에 아니다 아니 아니구나 수백삼명이었던 수백삼명 수백삼명 각소리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인자 각소리들이 썩 나오더니만은 한놈이 전라도죄로 장타령을 한번 매기던 것이었다. 한놈이 전라도죄로 장타령을 한번 매기던 것이었다. 하절시구나 하절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각소리 춘추가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도가 어따 여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들어가고 봐라 이내 말을 들어가고 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고이나 곱게 길러서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 초당에다 집을 짓고 삼간 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당간에 앉혔소 독서 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에미 진주나 기생 니에미 회장 정장에 목을 얹고 회장 정장에 목을 얹고 진주나 담
남강에 떨어져서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전에 빛났네 만세 유전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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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러고 나니 하나가 썩 나서더니 이제 경상도째로 먹이겄다 이제 경상도째로 먹이겄다 하절시구나 하절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 장롱 깨끼 장롱 오동 장롱 깨끼 장롱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온다 품바 품바 잘 온다 한참 이러고 나니 한참 이러고 나니 초라니 폐가 썩 붉어지더니만은 초라니 폐가 썩 붉어지더니만은 개골 개골 청개해고라 개골 개골 청개해고라 개고라기 집을 찾으려거든 개고라기 집을 찾으려거든 아랫도리를 따달달 걷고서 아랫도리를 따달달 걷고서 미나리 꽝으로 들어라 미나리 꽝으로 들어라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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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어허야 어허허 어허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거사상투가 제일이요 아이고 잘하셨어 한참 미루고 나니 한참 미루고 나니 놀부가 기가 막혀 놀부가 기가 막혀 워라 워라 귀찮아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워라 워라 귀찮아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인자 그만 가거라 가 인자 그만 가거라 가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찮았단 말이 웬 말이오 귀 작은 본을 들어보소 귀 작은 본을 들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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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작은 본을 들어보소 귀 작은 본을 들어보소 한발 달린 돌적이 한발 달린 돌적이 두발 달린 까마귀 두발 달린 까마귀 세발 달린 통독이 세발 달린 통독이 네발 달린 당나귀 네발 달린 당나귀 귀짜 모르는 돌보심사 귀짜 모르는 돌보심사 무생에는 무엇이 들랑고 무생에는 무엇이 들랑고 동그랑 땅똥 따꿍똥 따꿍 동그랑 땅똥 따꿍똥 따꿍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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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노세 노세 그러니까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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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노세 노세 돈이나 쪼개 쪼개 달랑께 안 주고 지가 노세 노세 지가
지가도 어새 지가도 어새 돈이나 쪼개 쪼개 달란 게 안 주고 시 지가도 어새 돈이나 쪼개 쪼개 달란 게 안 주고 어서 행아 주시오 어서 행아 주시오 그러죠 여기까지 귀짜 근본까지 아주 재미난 데는 다 배웠어요 이제 어? 조금 해야지 그래도 조금을 하고서 여기 장고를 해야 되겠네 밀어붙이시는구만 장고를 이제 저기 뭐냐 그것이 동부리쌍 동부리쌍도 조금 배워야 되니까네 동부리쌍을 한 5분이라도 하고서 해야 되니까네 장고를 조금 일찍 배워야 되겠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본격 박타령으로 들어갑니다 대망의 박타령 뒤에 있어. 흥분의 첫째 박 들어갈 거야. 우리가 가나니아는 했잖아. 가나니아 다음에 박이 박을 타는 거야.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타령 한다면 바로 박이 나와.